모르고 자던데. 내가 우선 온도를 잴 거고, 아예 봐. 하고 불어. 그리고 영양제를 맞을 거야. 내가 해줄 거야. 있네. 근데 괜찮아. 이 정도 열 있는 건 엄청 자연스러워. 확실히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하늘은 진짜 아름다워진 것 같아. 슬프지만 이런 장점이라도 찾아야지 여기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답니다. 근데 진짜 이쁘잖아. 그치? 무슨 영화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자연 풍경이 막 보인다. 프라이빗한 해변도 하나 있거든. 너 몸 회복되고 여기에 적응되면 나랑 같이 가보자. 거기는 또 완전 천국 같아. 그러고 보니까 이제야 둘이 제대로 얘기하네. 보고 싶었어. 난 생각 많이 했지. 잘 지내나? 요즘도 돈가스 좋아하나? 어디 강아지가 있나 봐. 좋아하니까 그게 좀 귀여워서 기억에 남았나 봐. 주사는 조금 있다가, 여기 있는 알약이 다 녹으면 그때 맞을게. 한참 남은 것 같네.
여기 왼쪽 팔에 감을 거야. 기분은 좀 어때? 있을 때 머리 관리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했나 봐. 하긴 할 정신이 없었겠지. 내가 좀 해줄게. 그래도 여기서는 예민해져 있을 테니까 날카로운 건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치? 아, 그리고 웃는 얼굴 잊지 마. 너는 그렇게 지어줘야 돼.
그리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역할이 좀 많을 수도 있어. 나만 해도 요리사? 너는 아마 더 다양한 걸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. 할수 있는 게 많잖아. 여기가 전기도 자가 발전을 해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식이 필요하고, 또 건물도 잘 알지 않나. 새로운 걸몇개 지어야 될 수도 있어. 그럴 때 그냥 옆에서 너가 아는 부분만 어시해주면 돼.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고, 우선은 건강해지자. 여기 우리 또래가 많이 없어. 나이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거나. 우리는 항상 더운 날 가고 추운 날 갔어. 바보같이. 그치? 근데 이상하게 즐거운 곳에 가서 고생을 하잖아. 그럼 기억이 오래오래 남더라고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. 오히려 좋았어. 쉬고 있으면 활력이 좀 생길걸. 고생 많았어. 야매 치료사한테 치료받느라. 바로 물 먹으면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. 그래서 푹 쉬고 먼저 혈관으로 영양분을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추천할게. 미안해, 조용히 말하느라 말을 자꾸 이상한 타이밍. 우리 헤아리야기.